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봄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춘분입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 비가 오면 올 한 해 풍요롭다고 하는데요. 이 말처럼 올 한 해 순리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해봅니다. 네, 이번 한 주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봄을 알리는 특산물들이 있죠. 부산에는 봄을 알리는 소식과 함께 바로 이것이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봄의 전령사 도다리 만나봅니다. 푸른 봄, 드디어 그를 찾아 나선다. 지금이 아니면 찾지 못하겠지. 지금이야말로 기회야! 찾았다! 내 사랑! 도다리가 좋다! 특히나 봄에 먹는 도다리가 제맛이죠. 지금이 딱 제철인 도다리와 영양도 최고 도다리 쑥국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다리 한 접시 하실래예? 네, 여러분은 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바로 봄 도다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봄 도다리 잡으러 저기죠 바다 끝으로 가볼 겁니다. 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일단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도다리 만선을 위해서 출발! 오, 잠시만요. 출발한다. 출발. 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를 가로지르며 출발해 봅니다. 선생님, 저희 도다리 잡으러 어디 가는 겁니까? 거제 이수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배달이. 아, 그래요? 예. 거제 이수도, 그럼 거기가 오늘은 포인트예요? 예, 첫 포인트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도다리는 봄에만 잡히는 거예요? 1년 내내 잡히는데 봄 도다리가 제일 맛이 좋으니까 양도 많고 잡히는 게. 저 오늘 배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설렙니다. 거제 이수도까지 운항 잘해주십시오, 캐티. 예. 캐티 파이팅! 도다리가 잘 잡힌다는 그 포인트로 가는 도중 낚시 고수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낚시 좋아하세요? 자주 가죠.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봄 도다리 오늘 잡으러 온 거잖아요. 네. 봄 도다리는 몇 번째 잡아오시는 거예요? 매년 3월 달에는 매년 가요. 매년? 네. 몇 년 되셨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우와. 그러면 저 조금 있다가 봄 도다리 잡아야 되거든요. 네. 도다리 잘 잡는 꿀팁. 일단 많이 흔들어야 돼. 고배질이라 그러죠. 네. 예, 많이 흔들어줘야 도다리가 호기심이 많아. 밑에 진흙에 살거든요. 네. 뻘밭에. 네. 그러다 보니까 뻘을 흔들면은 네. 이게 피잖아요, 애들이. 그쵸. 그거를 보고 애들이 덤벼요. 아, 호기심이 많아서. 네. 낚시 고수에게 얻은 꿀팁을 가지고 드디어 봄 도다리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와, 일단 잠시 이거 채비하는 걸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낚싯대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연날리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일단은 선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와주셔야겠는데? 선장님! 우리 원래 낚싯대는 되게 길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는 게 낚싯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낚싯대가 좀 다르네요? 줄낚시라고. 네. 도다리는 줄낚시가 더 빨라요. 손에 감이 오니까. 이렇게 줄낚시는 손에 전해지는 감각으로 도다리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아, 네, 감각하면 또 저거든요. 잡혔다. 잠시만. 근데 너무 무거워. 잠시만. 장난치마. 제가 미역을 낚았습니다. 열받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아직 포기하긴 이르거든요.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입질이 언제 오든지 잘 아시는 것 자체가 진짜 고수다. 좀 무거워. 와, 진짜 처음 왔다. 우와! 저 잠깐! 올랐어! 꿀렸어!
야, 나 어떡해? 우와, 처음에서. 우와, 우와, 이거 어떡해? 선장님, 캡틴! 야, 이거 어떡해? 어, 도, 얘가 도다리예요? 어떡해? 이리와, 이리와. 시청자 여러분, 제가 도다리를 낚았습니다. 어머, 어떡해. 오메. 어머, 안녕. 어, 안녕. 낚시로 또 전향을 해야겠네, 또 직업을 또. 아, 이렇게 또 도다리를 낚았습니다. 어떡해. 어머. 제가 하나 낚았잖아요. 근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져가지고 낚시 친구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혼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8마리요.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이분이다. 이분이야. 이분이야. 오케이, 그러면 저랑 내기 한번 하실래요? 그럼 많이 잡는 사람, 지는 사람 회 뺏어 먹기.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애매하네. 좀 오는 건가 마는 건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그런데 대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도다리를 낚으시더라고요. 꼭 내기하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 수 없습니다. 입질이 슬슬 오는데요. 잡았다! 어떡해! 오케이! 저도 한 마리 잡고 더블로 가! 자, 이제 저희 다 잡았는데 이제 우리 비교해볼까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뭐래? 일로 와보세요. 두 마리. 자, 여러분 지금 저 보시고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도다리 대짜랑 그 다음에 중짜. 맞죠?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마리.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손이 너무 더러워서 하기 싫대. 여튼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봄 도다리 자, 이제 도다리를 잡아가지고 배에서 바로 회를 쳐주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맛일지 봄 도다리 맛 굉장히 궁금합니다. 갓 잡은 봄 도다리 배 위에서 손질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선장님의 현란한 칼질과 함께 더 쫀득쫀득 맛있어 보이는 도다리들. 과연 그 맛은요? 쫀득쫀득하고 왜 봄 도다리다 봄 도다리다 하는지 알겠는 게 살이 탱글탱글하고 진짜 통통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고소하면서 달달합니다. 이야, 이거 너무 맛있어. 네, 이렇게 도다리 본연의 손맛 그리고 본연의 맛까지 싹 다 먹어 드디어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다리 먹으면서 왜 도다리 쑥국은 안 먹지 하셨죠? 네, 지금 먹으러 갑니다. 봄 도다리 쑥국 맛보러 출발!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사장님 새벽부터 해가지고 도다리를 제 손으로 잡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회로도 진짜 맛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다리 쑥국 여기에 대해 잘한다고 해서 혹시 도다리 쑥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도다리 쑥국이죠. 지금 이때 딱 먹어줘야 하는데요. 네, 봄 도다리와 봄 쑥이 만났습니다. 도다리 쑥국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대로 쫙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이건 다시는 육수를 4시간 이상 끓인 육수인데 여기다 무랑 파를 먼저 넣어요. 채소 다음 오늘의 주인공 도다리 넣어주고 부글부글 시원하게 끓여주면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사실은 도다리 쑥국이라 하면 딱 봄에 먹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봄에 도다리 쑥국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가요? 많으시죠. 쑥국 때문에 봄을 느끼고 쑥향이 봄을 가져오듯이 네. 봄을 같이 완전히 만끽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드디어 봄 도다리 쑥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글보글 끓일 때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향이! 어유, 이 콕콕한 게 국물부터. 어우! 오늘 제가 낚시하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게 살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국물이 폭소하면서 그 쑥향이 이렇게 막 은은하게 나는 게 와, 들깨가루까지 넣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봄에 목이 좀 칼칼하거나 좀 피곤하다 느껴지면은 진짜 봄 도다리 쑥국 먹으러 오면 진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봄바다에서 잡은 도다리와 봄 기운 가득 풍기는 도다리 쑥국까지 정말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팔딱팔딱 뛰는 도다리처럼 행복한 3월 보내세요. 이제는 우리의 봄을 되찾아야 할 때.
지금 먹으면 딱 맛이 낸 봄 도다리와 도다리 쑥국으로 설레는 봄 보내세요. 예로부터 천의 요새라 불리는 고령. 이 드넓은 비닐하우스 안에 새빨간 보석을 닮은 특별한 과일이 숨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딸기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자태, 향긋한 향에 한번 취하고 달콤한 맛에 두 번 놀라는 고령 딸기 되시겠다. 그나저나 우리 아버님은 아까부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번엔 허리를 굽혀서 딸기를 따기 시작하시는데 딸기 재배 그것이 궁금하다. 토갱 재배하고 거슬 재배를 하고 있는데 토갱 재배 장점은 당도가 높고 그리고 유기농 재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보면은 좀 허리가 아프다는 게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슬 재배는 딸기가 좀 단단하고 그리고 당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허리가 안 아프니까 요즘 많이 선호하는 재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딸기 전성시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딸기부터 흰 눈을 닮은 딸기까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고령에서 자라는 딸기는? 제가 지금 재배하는 품종은 설양이라는 품종입니다. 설양이라는 품종은 당도도 높고 식감도 좋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아마 7,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 아니지. 보기 좋은 딸기가 맛도 좋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정확한 당도 측정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아 이게 뭐고? 당도 측정기네. 네이비 뭐 당도 측정기인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갖고 계신 이 딸기 당도가 어느 정도 같으세요? 이 딸기 땀에서 먹어보니까 뭐 10%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수확되는 서량 딸기의 평균 당도는 대략 10브릭스 정도. 자자자자 긴장되는 순간. 그렇다면 사장님표 서량 딸기의 당도는? 와! 11.5네! 내 말이 맞지? 고령은 딸기 하면은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가야산의 그 맑은 물도가 그다음에 환경 그러면 토질이 좋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딸기를 품에 안고 농사를 지은 지 언 10년째.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던 농사에 때론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덕봉 부부.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농사 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딸기에 딸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 넘게 시작하니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혀가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농사 짓기 이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딸기 하우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소비는 제가 나중에 계산할게요. 네. 딸기 따요, 맛도요. 딸기 많이 따요. 매번 마트나 과일 가게를 통해서 만나봤던 딸기와 특별한 교감에 나선 가족들. 우리 꼬마 친구, 딸기 만져보니까 어때요? 딸기 가가지 같아요. 그리고 딸기가 빨갛게 이렇게 잘 익은 거 보니까 빨리 가서 하나로 더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따시는 게 좋아요. 잡았다 놨다 하면 그 딸기 부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요 손가락 사이에다 딸기를 끼워서요. 살짝 잡아서 손목을 자기 앞으로 또 꺾으면 돼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딸기가 아프지 않게 조심조심 따보는 우리 아이들. 온 가족이 딸기 빨간 매력에 푹 빠져든다.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 많은데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기하고 같이 딸기도 따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아빠 이거 봐. 열심히 수확한 딸기를 이제 맛있게 맛볼 차례. 여보 이거 완전 설탕이야 이거.
와, 딸기 맛이 설탕이 아주 단에 달아. 어머니 맛있어요? 아, 딸기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엄청 달콤하고 새콤한 맛도 나고 계속 당기는 맛이에요. 지금부터 딸기의 변신이 시작된다. 자, 여기도 막대 치즈 드리겠습니다. 고소한 치즈로 테두리를 감싸고 신선한 토마토 소스도 듬뿍. 이거 매운 거야? 아니야, 매운 거 아니고 토마토야. 골고루. 각종 재료들을 차곡차곡 올려주고 그 위에 화룡점종 새빨간 딸기로 마무리. 그런 다음 후끈한 열기 자랑하는 화덕 속으로 안착. 약간 유럽식 방식인데 현재 참나물을 넣어가지고 온도가 한 50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면은 구울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딸기 피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주니 와, 고소한 치즈와 상큼한 딸기의 완벽 조화, 딸기 품은 피자 완성.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는 딸기 피자와 한몸이 된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신이 누나 뭐라? 피자 진짜 맛있어요. 딸기가 이제 같이 씹히면서 먹으니까 아주 새콤달콤한 피자, 아주 쫄깃쫄깃한 피자 너무 맛있네요. 화덕으로 볶아가지고 피자가 아주 멋집니다. 짱입니다. 딸기의 변신은 무죄. 이어지는 딸기의 화려한 변신. 그 첫 번째 단계는 으깨기. 선아, 이게 물처럼 될 때까지 해줘. 좋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마양마양해서 애태괴물 같아요. 딸기와 설탕을 5:5 비율로 잘 섞어주고 열심히 저어주고 나면 지금까지의 딸기잼은 잊어라. 과즙이 펑펑, 과육이 톡톡 씹히는 달콤한 딸기잼까지 완성. 오늘 태연 재밌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재밌는 경험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딸기잼도 하고 피자도 만들고 아주 힐링이 되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새콤달콤한 좋은 딸기와 사랑에 빠져보세요. 다가오는 봄철 우리들의 입맛을 확 돋궈줄 빨간 보석들. 어떤 재료와도 찰떡궁합 자랑하는 딸기와 함께 행복 비타민을 나눠보세요. 네, 다음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안식처이자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우리 집. 집의 진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안동 개화구택으로 함께 가보시죠. 퇴근길.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집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강조되는 요즘.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보이는데요. 예. 두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시골 짤로 보니까 아유 된장이 잘 떴어. 여긴 어떻게 잘 알아? 돌쇠는 모든 걸 다 압니다. 이게 다 잘 떴는. 잘 모르겠네. 그냥 깨끗한 거만. 깨끗한 거만 좀 치겠네. 잘 떴는 것 같아. 오늘은 장 담그는 날. 메주를 잘 떴다며 만족스러워하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어딘가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그런 거는 된장이 이제 박쌤이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 담으신 메주 했던 거 넌 더 그때 이랬나 이런 색깔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내의 질문에 해명하는 남편.
아침이 첫째 메주가 잘 떠야 되고 두 번째 물이 좋아야 된다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된장은 메주는 잘 떴고 물도 어제 제가 우리 센터에 가가지고 맑은 물을 길러 놨으니까 원래 된장 농사는 원래 뭐 기대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 정말 기분 좋다. 씻으러 갑시다 이제. 예. 손 관리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그대로 어머니 손맛을 재현해 보는 부부. 고무장갑 끼워도 이게 손이 시린데 옛날에는 뭐 겨울에 우리가 춥지 말라고 솜이불 솜으로 옷을 만들어주면은 강에 가가지고 빨래 하실 때도 저 맨손으로 얼음 깨가지고 빨래 다 하셨는데. 네. 작업을 하기엔 아직 물이 차가운데요. 손이 시려오는 이제야 어머니의 고생을 알 것 같습니다. 부부의 손끝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목욕재계를 마친 된장. 이 집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운 모습이 됐습니다. 이 집은 어떤 곳일까요? 개화 고택입니다. 요 앞에 우리 집 앞에 보면은 요 개울이 있는데 옛날 그 어르신들께서는 호를 상당히 소박하게 지으셨대요. 주위 환경에 맞게끔 개울 앞에 집이다. 개자가 우물개자입니다. 집아자에. 이 집에서 저희 가족이 6남매로 태어났어요. 다 이제 누님 형님들은 출가하셨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요새 우리 코코 그리고 애들도 이제 서울로 다 이제 나가 있고 마님하고 마당새 세 명 살고 있습니다. 긴 세월 사람을 품어온 이 집처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독도 오랜 세월 정성스럽게 된장을 품어왔습니다. 오늘은 새 장을 담는 만큼 장독을 깨끗이 비우고 소독까지 해줬는데요. 이젠 장독에 재료를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넘겨줄게. 조심해. 자. 전통 방식으로 장 남기는 게 익숙해 보이는 두 사람. 이 부부가 고택을 우리 집으로 삼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시내에서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생활을 하는 어떤 터전이 시내에 있었고 보석상을 오래 운영했었어요. 한 30년 가까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어른이 좀 많이 편찮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 이제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제 어릴 때 어떤 자라고 추억에 쌓았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와이프한테 수차례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도 들어오는 거를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다른 삶을 살아보자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저는 작업을 하면 금속공예 작가거든요. 저희들이 미술 강의를 나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시 장 담그는 현장. 세 명의 성씨가 함께 장을 담그면 더 맛이 좋다는 옛말이 있답니다. 된장 잘 담겨주세요. 남씨 대표. 남씨 대표로. 자 천천히 팔이 안 돌아가지 영희나. 선생님 놔줄게. 된장 맛있게 해주세요. 고택을 찾은 꼬마 손님도 작은 고사리 손을 보탰습니다.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니까 금방 끝났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 거 불편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건 있어요. 여자들이 시집 동네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저처럼 조금 그런 거에 약간 무딘 사람조차도 여기 들어오는 게 좀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사실은 아파트가 편하고 안락하죠. 그런데 여기는 안락함이 생각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편안함, 다른 편안함이 있어요. 정서적인 다른 편안함. 여기 들어와서 좋았던 게 가까이 뭐든지 놀 만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꽃이 너무 많이 잘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마다 따서 차도 만들고 그리고 여름이면 여기서 한 40분만 가면 바다가 나와요.
아침에 가서 바다에서 헤엄치고 한 한두 시간 놀다가 와서 12시면 빨리 집에 와서 씻고 출근해요. 강이 있으면 강이 가고 그렇게 지내고 가을엔 또 산에도 다니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우리 여기 나의 보물 창고가 있어요. 썰매 타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요. 힙을 계속 창조해 나가는 그런 곳. 이 부부의 힙한 보물 창고 지금 공개합니다. 대화고택의 특별한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귀염둥이 코코는 썰매견으로 변신.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 아이스링크장. 얼음이 녹기 전 마지막으로 겨울 스포츠를 실컷 즐겨봅니다.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마지막은 슬라이딩!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인생 놀이터.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쳐주세요. 자, 한 발짝 늦었다. 야! 이야! 저기까지 갈 거야. 내가 먼저 꼬리 시킬 거야. 영현이, 우리 저기. 어른까지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이곳 힙한 보물 창고 맞네요. 맞아. 할 거야. 우리 오늘 뭐뭐 했어? 개썰매 하고 또 봅슬레이 했고 또 뭐 했지? 지금 이 아이스하키 하고 이제 한 개 더 남았어. 와! 완벽한 놀이터를 가진 우리 집. 부부에게 집은 얼마만큼의 가치일까요? 글쎄요, 아파트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여기는 제가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내 거다 생각은 사실은 안 들어요. 딱 내가 소유하는 내 집이다가 아니라 나도 잠깐 머물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누군가가 자식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를 누군가가 또 머무는 그 계속 다른 사람들이 연결해서 이 집을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는 현재 생활 자체가 그 수치로만의 어떤 재산 가치는 저는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뭐 어떤 도시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하는 거는 그냥 막 올라는 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쫓아가고 얽매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우리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게 시간 창고다 이런 생각이에요. 구석구석을 볼 때 그냥 시간대가 다를 뿐 그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 머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풀을 뽑으면 우리 어머니도 숙여서 이렇게 풀을 뽑던 그런 느낌. 저 대문만 들어오면은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뭐 지금도 아직까지 이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아직 기가하고 계신 줄을 어떤 그런 기억 그리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의 꿈 내 집 마련.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사고 싶은 부동산? 아니면 머무는 터전. 누군가에게는 쉼터, 누군가에게는 안식처, 또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인 우리 집. 사람이 머물고 그 흔적이 묻어나는 공간. 그게 바로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사계절 다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사천. 아이고 사천은 와롱산 나무 이거 철조개이란 거 진달래 그런 게 유명하죠. 저는 사천 읍내라서 저 벚꽃 실안에는 노을이 유명하죠. 하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바다도 관광지도 아니다. 조용한 마을어귀. 오늘은 권양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로고수로 찾아갑니다. 산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무가 마을 안에 있다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는 하네요. 외진 도로 한편에 늠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다. 비자나무는 상록 침엽수로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 불리는 주목가에 속하는 나무답게 정년한 수행으로 고추 써서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주로 한반도 중부 이남에 분파는 온난대 수종으로 서식지나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내리 비자나무는 높이 21m, 가슴 높이 둘레 4.1m, 수령은 300년 정도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나이가 많고 크기가 큰 편에 속합니다. 기처럼 얇고 뾰족한 잎과 세로 결을 따라 갈라지는 회갈색 수피가 대표적인 특징. 비자나무 잎은 한차 안일빗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나무인데 다른 상록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잎을 만들어내는데 한번 돋아난 잎은 1년만 살지 않고 최소 5년에서 8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잎 표면이 더욱 거칠고 딱딱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큰 비자나무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이다. 비자나무는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최소 20년이 넘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둘레 30cm쯤 된다고 해도 100살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보니 나이테 간격도 매우 조밀하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목재의 탄력이 강하고 단단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급 바둑판을 만드는 귀한 목재로도 쓰였던 나무입니다. 게다가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만 자라기에 예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아왔다. 그럼 비자나무가 어째 이 외진 마을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걸까? 이곳은 곤양 읍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지금은 곤양면이지만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조선시대까지는 곤양군 소재지로 관아가 들어있었던 터였습니다. 근데 관아 안에는 죄인을 구치하던 행방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행방 앞뜰에 비자나무를 심었던지라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쪽에 보시면 곤양군수군 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비문 중에 판독이 가능한 그 비석을 살펴보시면 군수로 재직 중에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이 달라져도 나무는 오롯이 뿌리와 가지의 세월을 기록한다. 그리고 비자나무 길목에 새겨진 또 다른 역사. 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이종군로 길이기도 한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을 하던 도중에 원균이 이끄는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황을 살피기 위해 하동을 거쳐 이곳에서 유숙을 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쉼터가 바로 이런 곳일까?
할머니 나무 앞나무를 보면은 또 손자들 7남매 8남매 빙 둘러 앉아서 할머니하고 그 정답게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옛 추억이 떠오르고 나무나 사람이나 그 옛날 그 역사성을 가진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산에서만 보다가 마을 인근에서 비자나무를 보고 나니까 좀 특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주변에 그 나와 있는 가지들을 보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좀 따뜻한 이런 느낌도 들고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몰랐던 거 예전에는 그냥 비자나무가 약재로만 쓴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예, 오늘 좋은 하루가 되는 것 같네요. 비자나무는 말한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지라도 이렇게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노거수가 전하는 조용한 위로다. 여기도 꽃이요, 저기도 꽃. 찍기만 하면 인생샷이 되는 매직 포토존이 있는 이곳, 어딜까요? 지조와 절개, 그리고 학자를 상징하는 꽃. 이 꽃이야말로 저와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른 봄을 맞이한 순천에서 아름다운 봄꽃여행 저와 함께 하시죠. 꽃 보러 가자! 우아하고 매혹적인 홍매화가 천지를 수놓는 마을. 벽화 골목을 따라 추억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마을. 순천 탐매마을의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순천의 구도심 봄이 찾아온 매곡동입니다. 그윽한 매화향에 취한 우리의 양송아 리포터를 깨우는 청아한 목소리가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네, 송아 씨.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아니, 매화꽃을 보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네요. 그래요. 판매마을이고 도움을하자 매곡도이거든요. 네. 다 매가 들어가는데 네. 제가 좀 매 글자 자체가 좀 약간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조선 중기 때 배숙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초당을 지으시고 그 옆에 매화꽃을 심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본인의 호도 매곡이라고 지으시고 그 당 이름도 매곡당이라고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매곡이라는 이름이 유래되면서 우리 또 매화나무를 식재를 해서 또 마을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거 말고도 또 우리 매곡동에는요 효자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문 삼효라 그래서 한 문 중에 3대에 걸쳐서 효가 나는 그런 마을로 또 되어져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매곡동에는 전라남도의 기독교 역사들이 바로 또 매곡동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역사 그리고 마을의 효신까지 어울려진 그야말로 함스러운 곳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매곡동입니다. 매곡동과 매화의 오랜 인연을 떠올리며 흐드러지게 피어난 홍매화의 매력에 빠져들어 볼까요? 탐매마을은 매화 핀 경치를 구경하는 마을이란 뜻을 품고 있는데요. 매곡동의 유래에 주목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홍매화를 심기 시작하면서 탐매마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1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홍매화는 마을의 상징이 됐고 주민들의 자부심이 됐는데요. 봄 기운이 대지를 적실 무렵 그 어떤 꽃보다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의 설렘을 전하는 꽃. 매혹적인 자태와 향기를 머금은 홍매화 덕분에 탐매마을은 상춘객들이 찾아오는 봄꽃 명소가 됐습니다. 봄꽃이 전하는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은 사진 속에 담아 간직하면 더욱 좋겠죠. 홍매화에 취해 걷던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나요? 엄청 큰 매화나무 있네. 우와, 저거 뭐야? 오, 그러게요. 나무의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매화나무에 흘린 듯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정말 엄청난 규모에 압도될 따름이네요. 야, 이거네. 멀리서 볼 때는 또 다르네.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우와. 오, 저기도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멀리서 보니까 네. 미안하고 너무 예쁘게 피어서 왔는데 네, 네. 가정집인지는 몰랐네. 아, 정원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네. 집인가 봐요. 할아버지 때부터 손주까지 네. 5대째 사는 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처럼 그냥 정원인 줄 알고 올라온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루에 한 4, 50명씩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매화나무 두 그루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근데 밑에 있는 매화나무랑 다르게 색깔이 좀 바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집 매화나무가 한 20여일 꽃이 빨리 핍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경부터 피기 시작해서 네. 지난 2월 초에 좀 만개를 했었는데 추위가 한번 왔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위에 네. 또 빨리 피었기 때문에 꽃색이 많이 지금 발해 있습니다. 아, 다른 것보다 좀 일찍 피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매화나무 품종들이 좀 빨리 피기도 하고 네. 집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지 바른 곳이고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따뜻합니다. 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집에 이제 두 그루가 있는데요. 네. 저기 보이는 큰 매화나무는 추정컨대 한 80여 년 됐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 나무는 한 70년 된 걸로 보여져요. 네. 사실은 우리 집에 큰 홍매하고 백매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네. 196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하나는 그냥 자연사했고 하나는 태풍에 넘어갔어요. 그건 이제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들이었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나무가 없어지니까 아버님께서 네. 소원하셨던지 네. 어디서 홍매와 두 줄을 갖다가 심으셨어요. 그게 이렇게 자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화나무가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유년 시절부터 모든 게 다 담겨 있겠어요. 그렇죠. 예.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장 많이 하세요? 코로나로 신음하는 요즘에는 네. 이 매화꽃이 빨리 코로나를 좀 멀리 좀 가지고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탄매마을이 품고 있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골목길 투어. 예스러운 골목길 사이사이로 정겨운 벽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구슬치기 하며 놀던 어린 시절. 교실 난로에 차가운 도시락을 데워먹던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오르시죠? 그런데 과몰입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낮은 담장 사이로 아슬아한 추억이 스며든 벽화골목에서 원도심이 품고 있는 따뜻한 정서에 흠뻑 취한 순간 타일로 장식한 매화 벽화가 등장하며 다시 한번 탄매마을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야, 이 탄매마을이 오니까 경로당인데도 우체통이 매화가 폈어요. 야, 진짜 매화 잔치래 잔치야. 야. 매화의 자태가 곳곳에 스며든 탄매마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미각의 즐거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매실 디저트 한 상입니다. 탄매마을을 제 몸에 담겠습니다. 야, 이거 이 마을에서 만들어낸 것들로 쭉 했대요. 이 마을에서 나온 매실로. 마을 한 바퀴 돌고 좀 출출했는데 이 매실 넣은 옆에 먹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팍팍한 느낌이 있을 때는 매실차. 좋다. 야, 쿠키도 지금 보여요. 맛이 알갱이가 안에. 매실 알갱이가 안에 씹혀가지고 쿠키의 고소함과 매실의 개운함이 동시에 있네요. 처음 봤어 이거. 매실 장아찌 줄 아는데 장아찌가 아니에요. 오, 매실 전과. 어제 먹은 음식이 소화되는 느낌이야. 진짜로 이게 확 내려가네. 너무 개운해요. 상큼한 맛과 개운함이. 매실 전과 맛있네. 오늘 탄매마을에서 아름다운 매화꽃도 바라보고 그리고 매실로 만들어낸 디저트까지 먹으니까 제 마음속에 봄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봄이로구나!
겨운에 응축된 에너지를 터뜨려 드디어 우리 곁에 피어난 아름다운 홍매화를 만끽하고 싶다면, 새봄의 설렘과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순천 탐배마을로 떠나보세요. 탐배마을의 홍매화 정말 아름답네요. 곧 벚꽃이 만개할 테고요. 유채며 개나리, 진달래가 피어날 텐데요. 이 봄에만 만끽할 수 있는 꽃여행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